엔비레인저와 두윤호 김치 선수의 경기 한번 만나볼게요. 오케이. 자, 두윤호 김치 선수 코스튬 유명하죠? 온라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코스튬입니다. 일단은 알렉스가 조금 힘든 매치업 맞거든요. 네. 일단 EX 게이지가 없으면은 좀 힘들 수밖에 없어요.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. 어허. 리버스 판단 좋고요. 욕심 안 부리네요. 어, 캐치 좀. 이거 조심해야 돼요. 예. 강공격을 내밀어요 오히려. 여기 조심해야 돼요.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. 리버설 계속 영원히 조심하고 있는데요. 이거 근데 이렇게 리버설 쓰면은 지금 여기서 트리거를 키면 폭발력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. 어? 가능하나요? 야, 이게 마무리예요. 엠비레인즈 마지막에 EX를 예상해서 오히려 커맨드 잡기 잡아버렸죠 파워범으로. 그러니까 불온 방지법인데. 네. 오늘 리액션 왜 이런가요? 약간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크러쉬 카운터 났습니다. 머리로 받아버리고 있는 두윤호 김치. 아, 방금 강반이 나갔어요. 예, 안자강손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 조심해야 돼요. 오야, 안 돼요. 알고 있어요. 이미 알고 있으니까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약기몽기 네. 내밀고 그냥 회수를 하는 타이밍에는 알렉스가 맞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. 잡기 마무리. 마지막에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두윤호 김치 선수가 잡아버렸습니다. 자, 그리고 게이지 다 가지고 있는 엠비레인저 선수 4번을 뗍션. 이걸 또 안장손으로 대처를 하네요. 그러니까 사실은 두윤호 김치 선수의 그 운영 방법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혼란스러운 행동을 해서 오히려 네. 상대 뭐야! 와! 야, 진짜! 데미지 다 안 들어가요. 다시 모으고. 아, 너무 뻔했나요? 트리거 던지고 다시 한번 후. 잘 도망갔는데요. 예, 예. 잘 도망가고 있는 엠비레인저입니다. 약손? 지금 이거 두윤호 김치도 이거 파워밤. 엠비레인저 오늘 사고 칩니까? 명장면 연출해내면서 엠비레인저 두윤호 김치 상대로 첫 번째 세트 가져옵니다. 와, 말이 안 나오네요. 트리거 상황에서 엠비레인저의 그 선택 자체가 네. 너무 좋았고 두윤호 김치에게 그게 정확히 다 꽂히면서 마지막에 두윤호 김치 선수가 공격할 수도 방어할 수도 없는 상황 만들어놨어요. 와,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죠? 사실 알렉스가 중거리 견제가 좋은 캐릭터가 절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뭐 해본다고 해봤자 뭐 앉아 중손, 서서 중발, 중발 정도. 네. 근데 문제는 그 기본기들이 다 대부분의 캐릭터들 강공격으로 캐치가 되거든요. 와, 파워밤. 강발 닿지 않아. 노렸던 것 같아요 방금은. 약간 너에게 닿기를 같은 느낌이거든요. 예예. 예. EX 브레드 넣어주면서 윤호 김치 여유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. 방금도 사실은 알렉스가 저렇게 내려오면은 네. 먼저 돌릴 건 레디아트예요. 네, 레디아트 좀 느리잖아요. 그렇죠. 어우, 기선제압이거든요. 확정. 아, 너무 아 근데 게이지를 쓰기에는 좀 애매했다고 보네요. 예. 어우. 알렉스 유리인데 방금 참은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. 안자강손이라도 넣어야 될 것 같았는데. 자, 맞고요. 깡통 맞았고 여기에서 구석으로 또 몰고 들어가는 두윤호 김치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. 마무리 될 것 같아요. 두윤호 김치도 지지 않습니다. 세트 스코어 1-1. 기세거든요. 근데 이거 엠비레인저 선수가 만약에 이 세 번째 세트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네. 슈퍼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. 이게 EX 템피드랑 EX 그 접근하는 기술들을 다 지금 점프로 대응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분명하게 슈퍼 플레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두윤호 김치는 그런 사람이에요. 그런 선수예요. 네.
슈퍼 플레이를 하지 않고는 이 선수를 이겨내기 어려워요. 알렉스로. 아 그리고 듀노 김치 선수 플레이 중에 좋은데요 방금. 바로 캐치를 해주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게 듀노 김치 선수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. 그렇죠. 네. 잡고 순간적으로 화면을 흔들어서 상대를 현혹시켰습니다. 어우 오늘 리액션 너무 좋은데요? 저것도 맞고 레리아트를 돌렸다라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건데 네. 그거를 또 맞고 백점프 강발을 하고 있네요 듀노 김치. 왜냐면 엠비레인저 선수가 지금 보여주는 대응 자체가 거의 최선의 대응에 가까워요. 아 거리 일단 팔 돌렸고 한번 노려봤는데 아머로 당하지 않았고요. 그러니까 오히려 주현호 김치 선수가 지금 커맨드 잡기를 의식시키기 시작했습니다. 이게 좀 피곤하죠. 강발을 빨리 뻗었으면 좋았겠지만 많이 말리는데요. 주현호 김치 중단 깔리고 마무리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주현호 김치 선수의 승리. 엠비레이저 선수 첫 번째 세트 굉장히 선전했습니다만 나머지 두 개의 세트에서 주현호 김치 선수의 강력함에 결국에는 패배하고 마네요. 근데 와. 오늘 뭐 제가 봤을 때 하이라이트는 네. 그 엠비레인저 선수와 두유노 김치 선수 첫 번째 세트 이미 나온 것 같아요.